요건 얼마 전에 조립을 한 거죠? 다른 모델이었죠? 뭐였더라? GXS가 아니라, 여튼, 뭐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덮개 모양만 다르고, 바퀴 색깔만 다른 것 같아요. 두 종류로 이제 마루이에서 나온 거죠. 바퀴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이건. 안에 요런 것도 있고. 저번에 다 설명했던 건데, 또 설명하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잠깐만. 스티커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요건 스티커가 다두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여분이에요, 여분. 요게 하나 더 있을, 아니구나. 저번에 조립한 게, 이게 원래 하나가 들어있는 건데, 그게 두개 들어있던 거였구나. 이게 지금 앞뒤가 똑같거든요, 앞뒷면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필요하죠. 근데 저번에 조립한 건 요게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하나 더 있는 거구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또 조립을 해보는 이유가,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부품은 지금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려고? 어디서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이걸 다시 조립해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이 모터가 이제 이게 13모터잖아요. 13모터가 아니라, 이제 센 모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좀센 모터, 모터 되었어. 같이 갖고 왔는데? 모터 되었지? 잠깐만. 모터 되었어. 내가 분명히 놔뒀는데? 뭐지? 4천 세계로 빠진 건가? 뭡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씨. 떨어지셨습니다. 요 모터가 세거든요. 이게 힘은 없어요. 모터가. 힘은 없는데, RPM이 되게 높습니다. RPM이 거의 6만, 5만? 요 정도 되거든요. 6만 아니고. 한 5만 정도 되는데, 요 모터를 끼고 한번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산 모터의 특징은, 이게 제대로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카가 뻑뻑하거나 기어비가 너무 낮아서, 이게 원래 뭐 1000rpm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300밖에 못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럴 일이 없죠. 기어비가 거의 100대 1에 가까우니까. 얘가 돌고 싶은 만큼 워낙에 쌩 돌죠. 그러니까 모터의 힘은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미니카에서. 이렇게 기어비가 엄청나게 높은 몬스터 차량은 모터가 열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모터의 힘이 필요가 없는 거죠. RPM만 높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모터 한 바퀴 들어갈 때뭐 들어가야 되는 힘이 없잖아요. 뭐 극악카처럼 뭐 1.6대 1, 8대 1 정도 되면 모터 힘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100대 1이기 때문에 모터 힘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RPM이다, 이런 거죠. 이거 색깔이 회색이네요. 부품 일단 다 이거는 저번에 한번 조립했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을 거야. 똑같습니다. 지금 덮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덮개도 뭐 모양이 뭐 많이 틀리진 않죠. 거의 똑같습니다. 위에 디자인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책을 써야 되는데, 책도 안 써주고, 힘들어. 이거 뭐야. 컴퓨터 다 됐네. 요것도 색깔 다르네요. 요것도 색깔이 파란색에 맞게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흰색. 사진을 찍어줘야 돼. 스티커는 근데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 그냥 요 늑대 모양?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뭐지? 발톱. 저번에 이거 잘못 껴가지고 개고생했죠. 근데 이거 잘못 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잠깐만. 왜냐면 지금 그 저번에 조립한 건 여기에 꼽는 거랑 여기에 꼽는 거랑 모양이 달라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그냥 여기에 꼽는 거 여기에 꼽는 거 구분이 없죠. 그리고 저번에 조립한 건 여기에 붙여지는 게 이쪽 위로 올라와가지고 배터리 키울 때 M을 먹였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꼽아가지고 껴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죠. 지금 이게 짧으니까. 여기 꼽는 거 맞나? 이게 두 개야? 뭐야? 구멍 세 개인데? 이거 맞는데? 잠깐만. 어우, 플러스 단단해.
8개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뭐야?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아, 헛소리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꼽는. 아닌데? 여기 없는데? 잠깐, 방금 뭐 떨어졌는데? 뭐 떨어졌지? 아일리 떨어졌나? 이거 뭐야? 부품이 덜 들어있나? 어디 갔어? 발톱 어디 있어, 이거, 발톱. 지금 이거 발톱이. 아이씨. 아, 요거는 저번 거보다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네요? 저번에 건 여기 네 군데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랑 여기만 붙입니다. 뭐야, 좀 성의가 없는데? 아, 덮개가 달라서 그런가? 덮개가 이쪽은 가려지는 거지. 발톱이 필요 없는 거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체를, 구리스 많습니다, 역시. 타미야, 구리스 좀 많이 좀 넣어줘. 아, 진짜, 아이씨.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조립이고, 저기, 깨울이 완성형이어야죠. 그래야지만, 어린 학생들이 이제 조립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설계돼서, 야, 기업이가 많아지는 거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어? 내 말이 맞아? 아니, 내 말이 틀려? 맞잖아. 근데 맨날 깨울 덮개나, 그 스티커나 붙이는 거나, 하게끔 만들어 놨으니 애들이 멍청하게 되지. 요 기어 방식입니다, 기어 방식이. 이렇게.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설명해줘도 그냥 시큰둥이에요. 왜냐면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냥 스티커로 그냥 덮개나 꾸밀라 그러고, 여기다가 막 도색이나 후려대니까, 그냥 뭐가 되냐고, 애들이. 응? 모터가 이게 돌아가면 이게 돌고, 이건 설명을 또 해줘야 돼. 이게. 요게 돌잖아, 요게 돌아. 그럼 요거 자유기어야? 요거 자유기어. 요것도 자유기어. 요것도 자유기어. 요것도 자유기어. 요세 개가 자유, 이 다섯 개가 다 자유기어인 거야, 다섯 개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도는 건이 샤프트랑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칸이 드드드드득 기어비를 높게 만들고 마지막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 예,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고정을 해가지고 사륜으로 돌게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양쪽에 바퀴를 끼운 다음에 여기다 걸쳐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걸쳐지는 방식. 그리고 지금 요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건 우리가 그 미니카에 쓰이는 사륜 기어커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껴서 요런 식으로 딱 걸쳐지는 거죠. 걸쳐지는 게더 저기 좀 약간 진화된 방식이라고도 볼수 있죠. 왜냐하면 분리하기 더 좋으니까. 이거 딱 맞겠네, 내가. 요 간격을. 요건 간격 맞춰야 됩니다, 알아서. 요거 위치는 여기 간격을 맞춰가지고 딱 끼워야 돼요. 요렇게 딱,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잠깐만. 너무 꽉꽉 왔나? 휠을? 휠을 너무 꽉꽉 한것 같은데? 좀 오케이, 됐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손바닥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 기어비를 100대 1 넘게 실현하는 건 바로 이 사다리 모양의 이 기어 방식에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조립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체 완성형 미니카가 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멍청해야 되지. 그러니까 맨날 게임하면서 여자 캐릭터 하나 뒤집어 가면서 옷이나 또쳐 입히고 막, 아휴. 저번에 설명했던 거지만. 또 다시 설명을 하면 스위치 방식도 특이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올라오고 내려오고 상당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인 방식이죠. 근데 구리가 이 구리심이 좀 휘어지면 이 방식이 안 좋죠. 여튼 이 모터 이쪽에 직접 딱 연결돼 가지고 이제 고정되는 방식이죠. 잠깐, 모터 피는 게더 껴야겠는데? 잠깐만, 좀더 껴야겠어. 저번보다 좀더좀 구리스랑 이런 거를 더 많이 발랐어요, 구동부에. 그때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파악해야 되니까 구리스 같은 걸 많이
이제 바르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파악을 다 했으니까 한번 조립해보니까 금방 끝나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샤프트 요건 완성으로 들어 있습니다. 완성으로 딱 덮고 오케이 온 오프 오케이. 자, 배터리 껴봐 바로. 그리고 이 타이어가 그 생긴 거는 되게 딱딱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예, 되게 접착력이 좋은, 접지력이 좋은 그런 재질입니다. 잘안 미끌리는 재질 있잖아요. 생긴 거랑 다릅니다. 이제 저번에 조립한 거랑 비교를 해봐야죠. 저번에 조립한 거. 이건 원래 기본 모터를 꼈고. 요거 때문에 배터리 끼기가 어려워. 근데 요거보다 요게 더 모양은 나아요. 이것도 많이 붙어 있고. 13모터는? 요 정도. 센 모터는? 확실히 빠르네. 확실히 빨라. 왜 이렇게 헛돌아, 왜? 떡떡거려. 덜 부드럽나? 아이씨. 뭐야. 잠깐만.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거는. 아, 좀 뻑뻑합니다, 이게. 왜 뻑뻑하지? 좀 맞춰볼까? 아, 이게 너무 깎였구나. 그리고 이게 샤프트가 6mm에요. 바퀴 샤프트가 겁나 두꺼운 거 있잖아, 샤프트. 미니카 샤프트도 훨씬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기어 헛돌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어가 이제 샤프트랑 헛돌 일이 없죠. 샤프트 워낙 두꺼우니까. 이제 괜찮았다. 아, 그래도 띡띡거리려고 그러네? 이게 좀 돌려야 돼. 이건. 그리고 이게 되게 작잖아, 이렇게. 작은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손바닥만한 어떤 단단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이 결합되는 방식도 이게, 여기가 이제, 앞뒤판이 결합되는 것도 여기 이걸 꼽아서 딸깍 단단하게 결합되고 단단하게 결합되고 여기도 단단하게 결합되고 그래서 손이 갑니다 이게. 방금 이제 뭘 하나 조립박 하다가 아 이게 손이 가더라고 이게. 그냥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되게 묵직해요. 또 묵직하고 단단해요 이게. 잘 헐겁지도 않고. 야, 이 속도 빠르겠는데 한번 볼까? 오, 빨라. 빨라, 센 모터 빨라. 이거 해볼까? 기본 모터? 와, 확실히 차이 나네. 더센 모터 한번 껴볼까? 이거보다? 막, 소니 에이스 같은 거? 야, 겁나 빠르네. 원래 이렇게 저기 뭐지? 이런 몬스터 차량에다가 센 모터 낀다고 해도 그렇게 빨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라지지?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잘안 굴러가? 어이씨. 아, 근데 휠 털림이 심하다. 휠 털림 의미도 없지만 이거야. 여기에 발톱이 있네요. 여기에 없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덮개는 좀 성의가 없어요, 확실히 이게. 근데 색깔이 흰색이라 회색보다 좀 이쁠 것 같아. 이제 제일 하기 귀찮은 작업이죠. 스티커 붙이기. 요 스티커는 그겁니다. 저기 투명 스티커. 접착력도 좋아요. 물 묻혀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투명이에요. 스티커도 이게 두껍, 이게 비닐인데 이게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지금 이게 두 번째 나온 모델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겁나 접착력 좋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 붙이면
뜯기도 어려울 정도로 접착력이 좋아요, 스티커가. 저번 이건 이렇게 안 쎘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온 모델 같은데, 딱 봐도. 접착력이 장난이 좋은데? 두꺼운 비닐인데도 이렇게 완전 잘 붙네? 아이씨. 한번 딱 붙이면 뛰기 어려워. 눈으로 딱잘 붙어. 근데 다시 뛸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비닐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딱 적혀있네요. 가운데 마루이라고 스티커 붙이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뭔가 산뜻해졌어. 안 붙이면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산뜻해졌어. 이거랑 뭐 이게 더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좀 밝아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눈도 있고 이렇게 늑대도 있고. 잠깐만, 어느 쪽이 앞쪽이지? 이쪽이 앞쪽인가? 잠깐만. 이게 앞입니다. 이게 앞에. 이게 배기통이에요. 옆에는 이제 요걸로 이렇게 딸깍 또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단단하게 딱딱딱 다 결합이 돼요. 따다닥. 이거 왜안 들어가? 뭐야? 아우, 뭐야 이게? 막판에 왜 이럽니까? 뭐지? 문제되는 거 없는데? 뭐야? 돌아가야 되잖아. 이쪽은 잘 되는데? 아이고. 이쪽은 잘 되는데 반대로 켜볼까? 어우, 안 빠져. 이거 중국 것처럼 플라스틱 약한 거면 뚝 부러졌다 이거. 왜안 돌아가? 이게 뭡니까? 아, 됐다. 꽉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덮개를 끼우면 여기가 좀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딱 맞습니다. 안 벌어지고. 이거는 좀 벌어져가지고 좀 보기가 싫었는데. 이쪽에다 끼우고. 그래도 앞면 뒷면이 이제 없이 나온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앞뒷면이 이게 또 여기에 걸려요, 이게. 걸려서 이 꼽을 때잘안 들어가. 딱. 이게 걸려, 끝에, 이게. 여튼 이거는 한쪽이 좀 떠요. 여기가. 딱 결합해도 뜨더라고. 뭐 이런 건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다 조립했을 때 조금 어떤 느낌이 이렇게 좀 뜨면 좀 보기가 그냥 마음에 썩안 드는 게좀 있으니까, 이렇게. 뭐별 문제는 아닌데. 오케이, 이제 객기 드라이브 트랙에 돌려봐야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건 객기 드라이브밖에 없습니다. 트랙, 당근 트랙이랑. 근데 당근 트랙 있긴 있는데 당근 트랙은 지금 깔 데가 없어요. 먼저 13모터 먼저. 아, 느리다. 13 느려. 13 느려. 반바퀴 통과했을 때 요게 세모터. 어우, 야, 확실히 빠르. 야, 왜 이래. 아이씨. 야, 여기 이거를 가지고. 야,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다시. 됐다 이제. 속도가 확실히 빠른데? 위로 올라가. 약간 이거 얘기. 얘또야 제어 안 돼, 안 돼. 이게 13모터를 끼면 이제 제어가 되고 이제 쑥 도는데, 얘 이제 무슨 양모가처럼, 미치듯이 뛰어다닙니다.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여기다가 해보면? 이런 일반 트랙엔 더 제어 안 되지. 아, 자꾸 거꾸로 켜. 여기서도 이런 발광을 하네. 거의 미쳐 발광이네, 미쳐 발광. 인조잔디 위에서 한번 굴려볼까? 잘 간다. 장애물, 오우.
야. 아, 근데 인준이한테 미끌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바퀴만 그래도 도는구나. 가지고 놀기에는 그냥 13모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센 모터는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랑. 예, 13모터를 해야지만, 이게, 속도 느리지만, 이게 딱 가지고 놀기도 좋고, 이거, 여기다 굴려볼까? 조금 느리긴 한데, 이게 부담이 없어. 자, 장애물. 뭐야. 진짜. 그럼 이런 장애물. 이 화성 탐사 로봇 같아. 아, 못 올라가. 미끌려서. 저런 장애물. 아, 이 화성 같다, 이러니까. 아, 이것도 못 올라가. 야, 단차이가 없어서 이것도 못 올라가. 아, 못 올라가. 그러면 센 모터는? 아, 똑같이 못 올라가네. 얘 약간 발광 떠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못 올라가. 어우, 그리고 넘어간다. 그냥 이 맛으로 사는 건가, 이거? 이 맛으로? 근데 방금 생각났는데, 요거,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요거, 강아지나 고양이 놀이용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